자, 이슈포커스 시사 풍향계 기호일보 한동식 국장과 함께합니다. 자, 한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매년 국정감사가 시작이 되는 이때만 되면은 그 각 지자체와 국회가 서로 이제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데 바로 이 지방자치 사무에 대한 자료 요구 때문이라고 합니다. 올해도 역시 이 같은 신경전이 또 이어지고 있죠. 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마치 연례행사처럼 이 국정감사가 시작될 때마다 지자체와 국회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올해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료 제공을 놓고 이 국회는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지자체는 국회의 권한을 넘어선 이 법 위반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꺼리면서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네. 경기도 공무원 노조는 최근 이 기자회견을 열고선 국회의 지방자치 사무에 대한 이 국정감사 자료 요구와 대선 이슈 쟁점화를 멈추라고 촉구하고 나서게 됐습니다. 반면에 국회 정무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그리고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요, 대장동 관련 국정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며 지난 13일 경기도청을 찾아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 의장은 경기도가 행안위 76건, 그리고 정무위 56건, 그리고 국토위 82건 등 대장동 관련 요청자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이게 주장하면서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지자체에서 이렇게 또 반발을 하는 이유가 국회가 권한을 넘어서 지방 사무 자료까지 요구를 한다는 것인데요. 요청 자료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네. 국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범위는요, 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 위임 사무, 그리고 국가가 보조금 등을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국회는 국정감사에 나설 때마다 지자체가 수행하는 모든 업무에 대한 자료를 사실상 요구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실제 지난해 경기도 예를 보면요, 국정감사 요구 자료 3,000건 중에 이 자치 사무 비중이 70%에 해당하는 2,100건 이상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보면 거의 모든 요구 자료 대부분이 이 자치 사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좀 심각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지자체 입장에서는요, 국회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무리하게 이 자료를 요구한다고 비판하게 되는 것이고요. 예. 또 일선 공무원들의 경우에는요, 이 국감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 몰려드는 자료 요구로 일상 행정이 마비될 수준이라고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문제는 단지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천이나 뭐 다른 지역 다 똑같은 문제로 되풀이되고 있고요. 예. 매년 이렇게 그 국정감사가 시작될 때마다 국정감사장 앞에서 공무원 노조들이 그 시위하는 이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올해는 그 또 요구 수준이 더 늘어났다고 하던데요. 이유가 있나요? 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경기도는요, 이재명 지사가 대선 후보로 나서면서 지난해에 비해요, 자료 요구가 1.3배나 증가한 4천 건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대장동 특혜 의혹 이슈가 터진 지난 9월에만요, 1,815건으로 급증했고요. 현재까지도 자료 요구가 이어지면서 최종 이 4천 건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당의 조기 사퇴 요구를 일축하면서 정면 돌파를 예고했던 이재명 지사도 급기야 이 목소리를 높였다고 하는데요. 국회가 헌법을 위반해가면서 자치 사무를 감사하겠다는 것에 대한 이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예.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마치 분가한 자식 집에 가서 시아버지가 며느리 부엌 살림을 뒤지는 것과 같다고 이 부당함을 토론했다고 합니다. 이 지사의 불만은 그렇다 치더라도요, 매년 이렇게 지루한 신경전만 벌일 게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이 자치 사무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때로 보여지거든요. 예. 어쨌든 뭐 이제 국민들이 이러한 공방을 보는 것도 좀 지쳐가고 있습니다. 예. 네. 자, 다음 소식 가보겠습니다. 인천시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도 또 커지고 있는데요. 진보 교육감에 맞선 보수 진영의 움직임이 이제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이 보수 진영은 내년 1월 인천 지역의 보수 교육감 후보 확정을 위해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예. 보수 후보 단일화는 이제 올바른 교육, 사랑 실천 운동 본부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최근 이 후보들과 비공식 간담회를 열고 이 보수 후보 단일화에 대한 여론조사, 선거인단 투표 비율 등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논의했다고 합니다. 네. 좀 잠깐 살펴보면요. 이달 말까지 이제 구체적인 단일화 방법을 정하고요. 12월 중에 회원 명부 작성과 함께 여론조사 기관 선정을 거쳐서 늦어도 내년 1월에 최종 단일 후보를 확정한다는 계획인데요. 예. 후보 선출 방식을 보면요. 시민 여론조사와 5만 명의 선거인단 투표, 그리고 5대5 비율, 이를 5대5 비율로 합산해 선출하는 방식이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현재까지 거론되고 있는 보수 후보 그리고 이제 진보 진영 쪽 후보들은 어떤 이들이 거론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올해는 그 진보 교육감 후보에 맞서서 보수 진영 후보들은 어떤 이들이 좀 나올까 이 면면에서 궁금해하는데요. 이렇습니다. 지금 대충 현재까지 거론되고 그이 표면적으로 나타난 인물들은요. 고승희 덕신장학재단 이사장. 그러니까 지난 지방선거에도 출마했었죠. 그리고 권진수 교육포럼 최덕 상임대표, 그리고 박승단 인천 숭의초등학교 교장, 그리고 이대영 인천시 교원단체 총연합회장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명이 최근 최재훈 인천대 명예교수가 가세하면서 다섯 명이 후보군이 형성됐습니다. 보수 진영 쪽은 다음 달까지 단일화에 참여할 후보들을 위해서 문호를 열어놓겠다는 입장이어서 후보가 더 늘어날 수 있는 이 상황이기도 한데요. 이와 함께 그 진보 진영의 교육감 후보로는 다들 아시겠지만 도성훈 현 교육감이 재선 도전을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고보선 시교육청 교육과학정보원장, 여기에 서종호 인천시 의원과 임병구 성남중학교 교장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이렇게 그 진보냐 보수냐 이런 진영과 별개로 인천사회복지협회장인 이배영 성산초 대학원 대학교 교수 그리고 류석형 전 인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그리고 허훈 전 인천 하이텍 고등학교 교장 등 이렇게 그세명 정도가 추가로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예, 네. 지방선거도 정말로 내년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엄청나게 뜨거울 것 같습니다. 이 네, 그렇습니다. 선거전이. 벌써부터 이렇게 분위기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슈 포커스 기호일보 한동식 국장이었습니다. 인천시는 코로나 시대 무엇보다 따뜻한 마음으로 시민의 마음 건강을 살피고 건강한 회복을 돕기 위한 마음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있는 듯 없는 듯 나와 항상 함께하는 것.